안녕하세요. 황세란 유인균 가치 판매 1인자가 되고 싶은 이만석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발효실에 왔습니다. 지금은 이제 요 생강식초가 다 만들어져 가지고 숙성 단계에 있습니다. 요렇게 오래 숙성할수록 맛이 두드러지고 또 깊어지죠. 사람들이 생강식초 만드는 거, 내지 이제 거르는 거, 뭐 이런 걸 되게 많이 물어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 현장에서 직접 여러분께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여기 표가 있습니다. 요 표가 요 생강, 요거는 지금 생강식초 난 겁니다. 여기에 얼마만큼 이제 어떤 비율로 했다고 이렇게 이제 적어놨습니다. 여기도 적어놨습니다. 자, 그리고 요표 뒤에 보면 이제 요 뒤에 이제 이런 그림이 있습니다. 이제 요 그림이 요 안에 글자를 제가 잠깐 읽어보면 건강해. 사랑해, 맛있어, 고마워, 행복해, 이쁘다. 이렇게 적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붙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여기 딱 붙이면 요 미생물들이 발효를 훨씬 더 잘합니다. 저희들이 실험을 한번 해봤습니다. 실제로 발효가 잘 되는지 이제 이 건강해 그다음에 사랑해, 맛있어, 고마워, 행복해, 이쁘다의 반대말을 적었습니다. 반대말을 적어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딱 붙여가지고 이 미생물들이 발효가 어느 정도 되는지 이제 그 미생물을 보는 위상차 현미경 가지고 그 현미경들을 미생물들을 한번 봤고 이렇게 이제 좋은 말을 적어가지고 여기 딱 붙여서 그걸 하니까 이제 그걸 또 보니까 좋은 말을 적어가지고 붙인 게 훨씬 더 미생물들이 활성화되고 잘 되는 걸 확인을 했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 발효를 할때 아이고 이런다고 되겠나 이런다고 되겠나 뭐 이거 또뭐다 실패해가지고 갖다 버리는 거 아니야 뭐 내가 썩은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발효를 하게 되면 당연히 안 되겠죠. 된다 만약에 그래도 된다 그러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상한 거죠. 내가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하다 보면 당연히 안 돼야 되는데 된게 오히려 이상해집니다. 그래서 이왕 할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이 이렇게 이제 종이를 적어가 붙이는 것도 좋지만 마음속으로 이 생강식초가 나와 내 가족들을 모두 건강하게 만든다. 그렇게 이제 좀 좋은 마음으로, 이쁜 마음으로 요 손이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 당연히 미생물들도 생명이기 때문에 발효가 잘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가 생강식초 만드는 거에서 지금 여기가 이제 생강 3kg입니다. 생강 3kg를 믹스기로 갈은 거예요. 이렇게 이제 완전히 분쇄를 하는 거죠. 그리고 유인균을 여기다가 넣습니다. 요 전체가 이제 전체 무게가 여기 한 18리터 정도, 요 병이 20리터 병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가 이제 18리터에서 3kg를 넣었으니까 물이 한 12리터 정도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설탕이 잠깐만 제가 이게 물이 12리터, 생강 4kg네요. 생강 4kg, 물 12리터, 그리고 이제 유인균이 전체 25g 이렇게 이제 들어갔다고. 요게 유인균입니다. 이 안에 보면 이제 유인균은 발효를 스타트하는 이제 음식을 발효시키는 종자균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생강을 가지고 식초를 만들려고 그러면 일단은 발효가 스타트가 돼야 되죠. 스타트가 이제 1차 발효가 되고 난 뒤에 그다음에 2차로 이제 생강 술이 됩니다. 근데 그다음에 3차로 초산 발효가 이제 일어나는 거죠. 식초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유인균은 발효 종자균이다. 바로 스타트균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유인균 25g 그다음에 설탕이 이제 설탕이나 원당이나 뭐 조청이나 여러분들이 구할 수 있는 거다 쓰시면 됩니다. 근데 저희들이 해보니까 이제 하얀 백설탕보다는 가공하지 않은 설탕인 원당으로 발효를 했을 때 훨씬 더 발효가 잘 되는 걸 느꼈습니다. 물론 조청을 해도 되는데 조청은 잘 사야 됩니다. 잘못 사면 오히려 설탕보다 더 못하죠. 그래서 이제 그 비율은 제가 여기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이제 저희들 황세난 유인균 발효 식초 책에 보면 이제 요 비율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발효를 시키는 거죠. 이제 처음에 발효를 할 때는 온도를 어느 정도 맞춰줘야 됩니다. 보통 이제 저희들이 제일 유인균이 반응을 잘 보이는 온도는 이제 30도에서 37, 8도, 30도 이상이면 무조건 발효가 엄청나게 잘 됩니다. 그래서 30도에서 37, 8도 사람의 온도, 체온 그 정도 온도를 맞춰주면 1차 발효가 굉장히 잘 일어나죠. 1차 발효가 일어나면 이게 뭐 이렇게 화산처럼 확확 이렇게 올라옵니다. 한 며칠 이제 그렇게 합니다. 며칠 그러다가 조용해지죠. 조용해지면서 있는데 그래도 이 안에서는 발효가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를 때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서 발효가 일어나면 가스가 생기죠. 이제 이 미생물도 생명이기 때문에 호흡을 합니다. 그러면 그 가스가 요위로 배출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요 뚜껑에 보면 저희들이 바늘 구멍, 이제 바늘을 이렇게 열에다 달가가지고 이렇게 딱 바늘 구멍을 하나 뚫어줍니다. 요 딱 뚫어주면 이 가스가 생기면 그쪽으로 계속 가스가 이제 빠져나오는 거죠. 이제 빠져나와가지고 이 안에서 뚜껑을 열면 확 올라온다든지 이런 현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 유인균을 사용을 할 때는 여기다가 가스를 요 바늘 구멍을 꼭 한 개를 내줘야 된다는 거, 그걸 여러분들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한 2, 3일 이제 막 확 이렇게 일어나다 보면 이제 그다음 조용해지죠. 그러면 절대 뚜껑을 열지 마세요. 열지 말고 그대로 놔두면 보통은 이제 책에는 한 15일 정도 뭐 이러는데 그건 온도를 정밀하게 맞춰줬을 때 15일이고 보통 여러분들 이제 가정집에서 20도 뭐 15도 뭐 이런 이제 가정집에서 이제 발효를 할 때는 이제 15일 가지고 안 됩니다. 한 달 정도 뭐 정도 가만히 놔두세요. 가만히 놔두면 이게 술이 됩니다. 생강술, 그러니까 알코올 발효가 일어나면서 생강술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생강술이 되고 난 뒤에 이제 그걸 어떻게 확인하느냐? 뚜껑 열고 조금 떠가지고 여러분들 마셔보면 술 맛이 납니다. 그럼 크 하면서 이제 뭐 막걸리 맛도 좀 나고 생강 술 맛이 납니다. 그러니까 나는 술 못 먹는데 그럼 술 잘 먹는 사람한테 먹여보시면 맛있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술이 잘 익어야 됩니다. 근데 어떤 이제 온도를 잘 맞춰주고 이러면 한 달 만에 막 기가 차게 맛있는 술이 되는데 온도를 못 맞춰주면 한 달이 돼도 별로 술이 떡지리하게 맛이 없습니다. 그러면 더 놔두십시오. 네, 더 한 두 달 정도 놔두십시오. 두 달 정도 놔두면 술이 맛있게, 아, 정말 맛있다. 이제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술이 맛있게 익습니다.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게 술이 맛있게 익어야 된다는 겁니다. 술이 맛있게 익어야만이 식초가 맛있게 됩니다. 근데 술이 맛이 없으면 생강식초가 맛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요걸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고 잠깐만요. 제가 이 전화가 뭐 너무 많이 옵니다. 또 전화 올 것 같아서 일단은 떨림으로 해놓겠습니다. 자, 이제 그 일단 술 되는 거 맛있게 술 되는 건데 자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술이 됐잖아요. 술이 되고 나면 요거를 그릅니다. 예, 그른다는 거는 이제 요런 식으로 이제 요렇게 그 이제 요거를 우로 이제 다른 병에다가 이렇게 그르는 거죠. 깨끗한 병에다가 여기 있네요. 자 이제 요런 식으로 이제 깨끗한 병에다가 이제 요거를 전부 다 이렇게 옮겨 놓습니다. 그래 가지고 자 여기에 있는 걸 떠 가지고 간단합니다. 여기에 있는 걸 떠 가지고 요런 깨끗한 병으로 옮겨 놓는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요쪽에 있는 걸 떠서 깨끗한 병으로 옮깁니다. 그럼 요거는 지금 위에 부분을 옮긴 거죠. 다 이제 재작년 12월 10일 날 이 생강식초를 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요 밑에 찌끄레기가 이제 지금 남은 겁니다. 그러니까 요렇게 하고 나면 요걸 그러고 나면 이제 찌끄레기 요거는 놔뒀다가 다음에 여러분들이 물을 조금 더 붓고 재탕을 쓰면 되는데 이제 요쪽으로 딱 그러고 나면 이제 그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자 요쪽으로 이제 만약에 이렇게 그랐다 그러면 이제
아, 요 그럴 때는 꼭 술이 꼭 돼야 됩니다. 맛있는 술이 되고 난 뒤에 이쪽으로 그르는 거예요. 그른다? 그런다. 이게 제가 경상도 사람이라 가지고 서울 사람들이 제가 뭐 말하면 외국어 하는 것처럼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 찌끄레기를 빼고 이제 맑은 물만 그른다고 그게 그르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난 뒤에는 그다음에 어떻게 하느냐면 요 뚜껑을 바꿔줘야 됩니다. 지금 뚜껑 바꿔준 게 여기 있네요. 자 이제 아까 그르는 것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 생강식초 요걸 요 액체만 이제 생강 발효술이 완전히 되고 난 뒤에는 요 위에 액체만 이제 그른다 그랬죠. 자, 그러고 난 뒤에 어떻게 하느냐? 요걸 보십시오. 여기 보면 이제 여기에 액체만 이렇게 이제 그려 놨습니다. 이렇게 그러고 난 뒤에 그 뒤에 제일 중요한 게 뚜껑을 바꿔줘야 됩니다. 아까는 생강술이 될 때는 이제 이렇게 플라스틱 뚜껑에다가 바늘 맨 후에 이제 바늘 구멍만 내주면 됐는데 완전히 맛있는 술이 되고 난 뒤에는 이런 식으로 뚜껑을 바꿔줘야 됩니다. 자, 이걸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면 요 천은 방수천입니다. 이제 공기가 안 통하도록 이제 물도 안 들어가고 하는 방수천이고 여기에 요거 보십시오. 자, 요게 공기가 통하도록 망을 만들어 놨습니다. 요렇게 이쁘게 해 놨는데 이건 저희들이 이제 그 이렇게 옷 수선하는 집에 한 개 2,000원 주고 맞춘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500원에 판매를 하는데 한 개 두 개 뭐 이렇게 사면 뭐 저희들 택배비도 안 나오다 보니까 최소 주문을 뭐 10개 이렇게 이제 주문을 받고 있습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들이 집에서 이렇게 만드셔도 됩니다. 자, 한번 구조를 자세히 보겠습니다. 방수천에 이렇게 그 공기가 통하도록 망을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여기에 한지를 덮어줘도 됩니다. 근데 한지를 덮어주게 되면 공기가 많이 들어가게 되죠. 이 초상균들은 공기가 많이 들어가게 되면 발효를 굉장히 그 이렇게 빨리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발효 식초 자체가 굉장히 독해지죠. 강하고 독한 그런 식초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공기를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조정을 해가지고 조금 덜 들어가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면 초상균하고 유산균이 이제 동시에 발효가 되다 보니까 아주 맛있는 발효 식초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요 옆에도 마찬가지죠. 자, 요렇게 이제 공기 구멍을 만들어 놓고 이제 그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자,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되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물어보게 되는데, 요렇게 이제 놔두다 보면, 요쪽에 보면, 초막이 생기게 됩니다. 이제 여기에도 지금, 요 초막이 보이는데, 요 이렇게 하얗게, 초막이 생기게 되죠. 저쪽에도 지금 초막이 생겨 있습니다. 이렇게 초막이 생기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초막이 생기게 되면, 요쪽에 있는 이 초상균들하고 요쪽에 있는 공기하고 이 초막이 차단을 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요걸 깨줘야 되죠. 그럼 요렇게 이제 초막이 생기면 여러분들이 요는 이제 막대 가지고 요렇게 중간에 이렇게 채워 줍니다. 뚜껑을 열고 채워 주는데 밑에까지 이렇게 채워 줄 필요 없이 중간에 요 정도만 이렇게 채워 주게 되면 이제 그 초막이 이제 살 깨지죠. 이제 그런 식으로 초막이 한 보통 한 2, 3일 정도 되면 또 생깁니다. 그러면 또 살 깨지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뒤에는 이제 초막이 안 생기죠. 또 생기더라도 아주 얇게 생깁니다. 그래서 생기기만 하면 이렇게 저어가지고 깨지고 이렇게 하시면 되죠. 그리고 이제 식초가 보통 이제 식재료 따라 다른데 생강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서너 달 정도는 최소 익혀야 됩니다. 그러면 아주 부드럽고 맛있는 또 맛이 깊은 그런 생강 식초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제 이제 제일 처음에 이렇게 이제 알코올 이제 생강술을 만들었습니다. 만들고 난 뒤에 아주 맛있는 술이 되고 난 뒤에는 이렇게 망을 바꿔준다. 그리고 그 망에는 이런 식으로 공기 구멍이 있고 그리고 이걸 며칠에 한 번씩
오후에 초막이 생길 때마다 그걸 깨준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때 맑은 공기가 들어가면서 요 밑에 있는 미생물들하고 위에 있는 미생물들하고 이렇게 교체가 일어나면서 막 그 이렇게 발효가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활성화되는 거죠. 그렇게 한 서너 달 정도 하다 보면 저절로 요 초막들이 이제 안 생기게 됩니다. 아주 맑고 요것처럼 이제 깨끗하게 이렇게 되면 그때 요 후에 초파리들이 막 생기게 되죠. 어디서 날라온지 모르게 초파리 생깁니다. 그러면 이제 초파리들은 맛있게 익은 식초가 아니면 요 후에 생기지가 않죠. 그래서 초파리들이 여기 막 붙으면 요 망이 초파리 못 들어가도록 하는 망입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이 식초가 아주 맛있게 익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죠. 그리고 최종 검사는 초파리가 해주는 거죠.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초파리가 합니다. 물론 이제 옛날 분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아주 그 맛있는 그런 발효 식초의 맛을 아는데 요즘 이제 젊은 분들은 잘 모르죠. 자, 여기에 하얀 막들 이렇게 지금 보입니다. 이제 이런 막들을 깨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이렇게 지금 막들이 생기고 있죠. 자, 자 이렇게 오늘 생강 발효 식초 만드는 방법을 전체적으로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가 그 뭐 앞치마 두르고 뭐 카메라 앞에 서고 이래도 실제로 이제 제가 안 하다 보니까 저도 어깨너머로 요거 봤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이제 모든 지식을 여러분한테 이제 다 말씀을 드렸는데 뭐 더 궁금한 게 있으면 이제 제한테 문의를 하시면 제가 황세람 박사님께 물어가지고 또 여러분한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